교회를 참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이제 참으로 우리 교회가 4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관에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수없는 많은 영혼이 건진받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옵고 또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새롭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 이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온 교우가 기뻐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열라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제 참으로 우리 고아모니 회가 말씀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여서 능력이 넘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눠주고 보고 베풀며 구제하는 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바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당 최성규 목사님을 주님께서 잡고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아버지 무진무궁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아름다운 내용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임하도록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한 나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또한 증거할진대 하나님 그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밖에 떨어져서 백배로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예배 축복의 예배가 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동을 주님 앞에 다가올 때에 예수님 걸어가시는 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